선생님 여기 카페 같아요. 너무 예뻐요. 아, 바람이 찼네. 와, 공기 진짜 그냥 좋게 느껴진다, 좋게. 선생님은 왠지 아침 식사도 그냥 이슬 드실 것 같으시거든요. 웬만하면 야채, 과일 이런 거. 아, 역시 채소. 좋은 거 먹으려고. 좋은 거. 싱그러워요. 예. 싱그러워. 채소에 저게 이제 사슴도 저렇게 먹고 살거든요. 고라니나. 아니, 그 그쵸, 대부분 그쵸. 산에서 사슴들이 저렇게 저렇게 있으면 풀도 먹고 그죠. 뭐 그러면 예. 이거 낫또에다가 달걀 노른자 넣었어요. 아 낫또. 내 힘이 많았을 때는 공복이 와도 속이 비어도 나름 받쳐주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. 그렇죠. 예. 젊으니까. 요즘에는 속이 비면 힘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속을 비게 하진 않으려고. 한 2, 3년 됐나요? 예, 이렇게 먹은 지가. 2, 3년. 그렇죠. 외롭지는 않으세요? 외로움은 기본 아닙니까? 외로움은 아~ 정서죠. 야, 네. 외로움은 정서다. 정서. 네, 기본 정서죠. 건강에 좋은 밥상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콩을 발효한 낫또는 혈관대 노폐물이 끼지 않게 만들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. 또 함께 곁들이신 샐러드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또 혈중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선생님 진짜 혈관에 좋은 밥상을 드시고 계셨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와, 그런지 얼마 안 돼서가 문제죠. 아, 이집트도 시작하시면. 자, 계속해서 보겠습니다.